지금 들으시는 이 익숙한 음악 바로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리스 중 마지막 24번째 곡입니다. 카프리스는 갑작스러운 변화 혹은 변덕스러움이라는 뜻으로 분위기가 급작스럽고 빠르게 바뀌는 기악곡을 일컫는데요. 파가니니의 카프리스들 중 특히 이 곡은 현시대 우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곡가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의 창작력 또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곡은 이 파가니니의 선율에 영감을 받아 새롭게 탄생한 서로 다른 스타일의 세 작곡가가 만든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세 작품입니다. 파가니니는 이탈리아의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파가니니가 태어난 1782년 고전음악 시대에는 작곡가와 연주자가 크게 나뉘어져 있지 않았고 많은 연주자들이 그들의 연주력을 뽐낼 곡을 스스로 작곡하곤 했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소문이 날 만큼 뛰어난 연주자였던 그는 본인의 연주력을 과시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기교들을 사용해 24개의 카프리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작품을 듣고 피아니스트계의 파가니니라고 불리우는 헝가리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리스트는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중 6곡을 골라 6개의 피아노 작품으로 편곡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편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어레인지먼트는 주어진 주제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곡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반면 트랜스크립션은 오늘 소개할 리스트의 곡처럼 주어진 주제를 그대로 다른 악기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만 완전히 같진 않고 약간의 어레인지먼트가 섞여 있습니다. 원곡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리스트만의 화려한 기교를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첫 곡 리스트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초절 기교 연습곡 6번입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편곡한 작품을 내놓았지만 이에 질세라 독일의 한 작곡가가 리스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하네스 브람스. 브람스는 우리에게 자장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무겁고 진지하면서도 굉장히 낭만적인 음악들을 만든 작곡가입니다. 파가니니의 24번째 카프리스는 변주곡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주제와 변주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변주곡은 하나의 주제를
여러 다른 모습들로 보여주는 곡을 뜻합니다. 원곡을 반만 어레인지먼트한 리스트와는 다르게 브람스는 원곡의 선율과 주제와 변주라는 특징을 살려 그만의 스타일로 만든 14개의 변주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변주곡을 작곡합니다. 그것도 두 곡이나. 슈퍼스타였던 파가니나 리스트와는 다르게 한 여자만을 평생 마음속에 품으며 곁에만 맴돌았던 소심한 작곡가 브람스. 그랬던 그가 과연 파가니니의 음악도 소심하게 바꿔버렸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곡은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1권입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가 작곡되고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이 주제에 의한 또 다른 작품이 러시아에서 탄생하는데요. 바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입니다. 라흐마니노프는 마지막 낭만주의 작곡가라고 불리우는데요. 근대에 태어났지만 그의 작품들은 멜랑콜리한 멜로디와 낭만적인 화성,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연주하기 어렵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매우 큰 손의 소유자로 유명했는데요. 그의 손은 무려 도부터 라까지 한 손에 닿았다고 합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그는 본인 손에 크게 맞춰 연주 가능한 곡들을 작곡하였고, 그런 이유로 많은 피아노 전공생들이 그의 작품 앞에서 좌절과 절망을 맛보곤 합니다. 앞서 소개한 두 곡이 피아노를 위한 곡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면 이번 곡은 피아노를 위한 곡이지만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피아노 협주곡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브람스의 작품과 같은 변주곡 형태로는 성에 안 찼는지 파가니니의 곡을 랩소디로 작곡해 나갔는데요. 랩소디란 빠른 분위기 변화와 드라마틱한 전개가 특징인 곡으로, 가볍고 빠르게 달려가는 카프리스와는 다르게 조금 더 무게감 있고 낭만적인 느낌으로 몰아치는 음악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카프리스가 랩소디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훌륭한 작품이 시대를 거슬러 다른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작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뜨거운 무언가를 가져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스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